자, 그 다음, 104번 문제입니다. 104번 문제는 이제 그 검사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검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화이트박스요. 화이트박스 검사 기법과, 블랙박스. 여러분은 일단 이 화이트박스하고 블랙박스의 어떤 방법론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왜 어떤 오류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도 또 정확한 정의들도 정확히 구분해 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프린트를 출력하면 하나의 창이 뜨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 윈도우 창이 하나 뜨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프로그램하는 어떤 소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몇 장을 출력하고 뭘 하고 버튼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겠죠? 화면이. 그럼 이건 프로그램 그냥 뜨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뭐, 시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 작성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화이트박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내용이 있는 시언어로 만든 이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서 검사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뭐냐면 이 언어 소스가 아니라 겉모습을 안 본다는 얘기죠.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이트박스라는 것은 그 정확히 얘기하면 그 투명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의 내용,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안의 내용을 보면서 검사하는 게 화이트박스다. 블랙박스는 안의 내용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투명이죠, 불투명. 그러니까 안의 내용은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초 경로 검사, 그다음에 루프 검사.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검사, 그 다음에 조건 검사 이렇게 있죠. 여러분은 영어로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다 비슷한 얘기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다 뭐냐면 기초 경로 검사라는 것은 이 겉모습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흐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따라가서 소스를 보면서 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검사한다는 얘기죠. 루프 검사는 반복문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 시언어 같은 경우는 for라든지 while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소스가 있단 말이죠. 그걸 직접 보면서 몇번 반복이 되느냐 확인하는 거고. 데이터 흐름 검사도 기초 경로 검사 별 차이가 없고, 조건 검사도 어떤 특별한 루틴에 의해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다 소스를 보면서 프로그램 원시 코드라고 하죠. 원시 코드. 원시 코드라는 것은 소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지 않습니까? 시연으로 짜게 되면 그 원시 코드를 일일이 다 보면서 안쪽의 내용을 찾아서 하나라도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화이트박스 검사라고 하고요. 블랙박스는 뭐 균등 분할, 그다음에 한계값 분석, 한계값 혹은 경계값, 그다음에 원인 결과 그래프, 그다음에 뭐 비교 검사, 그다음에 오류 예측, 뭐 이런 형태가 있네요. 오류 예측.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소스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몰라. 이것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데이터와 오류 데이터를 반반 정도 넣어서 정말 원하는 형태의 결과가 나오고 잘못 넣었을 때 에러가 나오는지 소스는 안 보고 겉모습만 보는 이런 검사를 균등분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류 데이터와 정상적인 데이터를 놓고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한다 그러면 뭐 다섯 장, 여섯 장 출력할 때 다섯 장 넣어보고 여섯 장 넣어보고 이런 거 제대로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넣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섯 장, 여섯 장 넣어야 되는데 알파벳을 넣어봐요. 알파벳이나 한글로 봤을 때 출력이 되지 않고 정상적인, 이건 잘못됐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검사하는 게 균등분할이고, 한계값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프린트를 100장 이상 할수 없다, 그럼 100, 한 200장을 넣어보는 거야. 그래도 출력이 되면 안 되잖아.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100장을 넘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는 역시 겉모습만 판단하는 거라고요. 원인 결과 그래프는 내가 어떤 원인을 정해놓고, 결과, 내가 예상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비교 검사는 우리가 프로그램 데이터를 두 개를 놓아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두 가지를 놓아서 내가 원하는 형태가 똑같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하나 있다고 합시다. A라는 프로그램, 또 B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똑같은 데이터를 놓았어요.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틀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검사하는 거. 오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혹은 경험적 검사라고도 해요. 경험적 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다 놓을 때 막 임의로 막 넣어보는 거예요. 막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한글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영문도 넣어보고 특수문자도 넣어보고 엔터키도 쳐보고 뭐 스페이스바도 쳐보고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짓을 해서 정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일단 블랙박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소스를 보고 있지 않고 검사하는 거고 이거는 신상자는 소스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의 오류를 많이 찾을 수 있냐면 세부적인 오류. 세부적인 아주 자세한 오류. 자세한 오류. 그다음에 논리 구조상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논리 구조라는 얘기는 프로그램에서 참과 거짓을 물론 이제 데이터를 놓아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if문에서 혹은 반복문에서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뭐 if문이 있다. A가 100보다 크다. 근데 A가 만약에 100보다 크지 않을 때 200을 넣었을 때 참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논리 구조상의 오류를 찾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 자세한 오류, 그 다음 논리 구조상의 오류,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보통 화이트 박스에서 찾아내는 오류들이에요. 뭐 반복문 오류, 이런 것들. 이 검은 상자, 블랙박스에서는 뭐 부정확한 기능.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프린트에서 내가 세 장을 출력하라고 했는데 4장을 출력하죠. 이거 잘못된 거잖아.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상의 오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출력 명령을 조회했을 때 출력 화면이 떠야 되잖아요. 출력 화면이 떠야 되는데 뭐 다른 화면, 편집 화면이 뜬다든지 그건 뭔가 연결이 잘못됐잖아. 그건 소스를 보지 않고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구조상의 오류. 자료 구조상의 오류는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을 집어넣고 5를 집어넣고 플러스 버튼을 눌렀단 말이지. 그럼 결과가 8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3과 5가. 그런데 8이 안 나오고 만약에 3, 5가 나왔다고 하면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이 3과 5를 수치로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짤 때 3과 5를 문자로 인식할 때 이렇게 붙어서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은 다 뭐야? 자료 구조상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능 오류. 뭐 프린트를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 뭐 시작과 종료상의 오류. 시작과 종료상의 오류라는 것은 내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실행이 안 된다든지 뭐 종료하는데 종료상의 종료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소스를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하고 얘네들은 근본적으로는 다 오류가 같은 데서 출발하는 거지만 소스를 보고서 판단한다는 거 하고 소스를 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차이예요. 잘 구분하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를 푸죠. 자, 흰상자 검사, 화이트박스에 대한 문제네요. 설명지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제품의 내부 요소의 명세들에 따라 수행되고 충분히 실행되는 것. 내부적인 거는 바로 소스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부 쪽이고요. 이건 외부 쪽이지 않습니까? 내부, 외부의 차이를 물어보니까 내부는 화이트박스가 맞고 모듈 안의 작동을 직접 관찰한다니까 우리가 프린트를 하는 모듈이라고 하면 그 안에 소스를 직접 관찰한다. 그러니까 화이트박스가 맞죠? 프로그램 원시 코드의 논리적인 구조를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의 논리적인 구조를 커버하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달성한다. 맞는 얘기죠? 네 번째,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에는 조건 검사, 그 다음에 루프 검사, 그 다음에 비교 검사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의 구분만 정확해 두시면 대부분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네 번째가 되겠죠? 105번, 블랙박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105번도 같은 문제니까 같이 해결을 하도록 하죠.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소프트 테스트 기법은 뭐냐 그랬어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 실시되는 검사로 설계된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인터페이스 오류죠?
물론 요거 봐도 잘 모른다면 그 다음 걸 해결해보죠. 그 다음 걸. 소프트웨어 기능이 의도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입력을 적절하게 받아들였는지 출력은 정확히 생성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갖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 이것도 좀 애매하면 맨 세 번째는 이큐발런스 파티션 셰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균등 분할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 다음에 바운더리 밸류라고 하는 것은 한계값. 한계값. 그 다음에 그런 기법은 뭐야 다. 이거는 검은 상자 기법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이 답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영어로 다 기억을 해셔야겠죠? 영어로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6번. 106번 문제는 이제 검사 순서에 해당되는 거죠. 검사 순서는 맨 처음에 단위 검사부터 출발해서 그다음에 통합 검사가 되고 그다음에 검증 검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검사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단위 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위 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모듈입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구조조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시작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부메뉴들이 존재하죠. 이걸 다 하나하나의 모듈이라고 보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검사를 할 때는 프로그램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 하나하나를 다 검사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모여요. 모듈이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단위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 모듈 검사.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검사하는 거야. 만약에 어떤 그 자동차 부품이다. 어떤 그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부품이라고 한다면 하나하나를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걸 단위 검사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하나를 다 검사하면 그것들을 어떻게 줘야 돼? 결합을 시켜야 되잖아. 이렇게. 결합을 해서 정말 이게 연결이 되는지, 작동이 돼, 연결돼서 작동이 되는지,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형태의 결합, 검사를 우리는 통합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검사하는 건 단위검사. 그 하나하나의 모듈을 다시 이렇게 여러 개로 묶어서 다시 테스트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테스트해보고, 이런 형태를 통합검사 혹은 결합검사라고 하죠. 검증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 통합검사가 다 끝나면 실제로 다 뭐가 끝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이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사용자가 요구한 대로 다 됐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걸 검증검사.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외적인 부분까지도 다 파악하는 것을 시스템 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진행되는 거와 이유는 요거 개발 순서하고는 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개발 순서는 보통 우리가 뭘 합니까? 전체적인 생명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구 분석하지 않습니까? 요구 분석, 계획을 하고, 맨 처음에 뭐예요? 계획을 하고, 요구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검사 순서는 바로 개발 순서와는 다르다. 이 구현은 어떤 거와 연결이 되는 거냐면 바로 단위 검사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구현. 설계는 이대로 정말 설계를 했는데 이게 정말 작동이 되는지를 통합적으로 검사하는 거야. 결합하면서 검사. 검증 검사는 사용자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요구 계획한 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동작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걸 검증 검사. 이 요구 분석 전에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보통 시스템 공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시스템 공학 자체 측면은 바로 시스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구 분석은 검증 검사와 연결이 되고 설계는 통합, 그다음에 구현은 단위 검사와 연결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진행하는 형태가 당연히 검사 순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를 살펴볼까요? 수업 때 검사 단계를 올바르게 순서로 나열하는 것은 당연히 뭐야? 단위 검사가 되고요. 그죠? 단위 검사는 다른 말로 이 코드, 구현은 우리가 코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딩이라고도 하고 단위 검사는 뭐 코드 검사, 그다음에 모듈 검사라고도 하니까 이게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죠? 설계니까 통합 검사죠. 통합 검사라고 하는 것은 설계 검사라고 할 수 있죠. 설계 검사 잘 기억하세요. 설계 검사. 그 다음에는 뭐 요구 사항 검사, 검증 검사, 그 다음에 시스템 검사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답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시는데 동의어로도 다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 검사는 설계한 것을 검사하는 거니까 설계 검사라고 한 거고
검증 검사는 요구 분석 사항을 검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검증 검사는 요구 분석 검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연결지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검증 검사 중에 107번이죠. 107번을 보면 검증 검사 중에 두 가지, 알파 검사하고 베타 검사라는 게 있네요. 자, 알파 검사는 뭐냐면 이제는 그 통합 검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 검증 검사를 하는 거죠. 사용자와 같이 검사한다. 사용자가 요구한 대로 동작이 되는지 검사한다. 그래서 이 알파 검사는 뭐냐면 그 실제로 그 회사에 이 프로그램을 쓸 사람 하나 불러와요. 어디로 불러오냐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곳으로 불러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자에 앉혀요. 그리고 컴퓨터에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CD를 줍니다. 그럼 이 사용자는 그 CD를 집어넣고 막 사용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뒤에서 개발자는 지켜보는 거야. 이 사용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뭐 CD를 제대로 집어넣는지, 프로그램의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혹은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프로그래머는, 즉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폭넓은 테스트를 해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쓰는 입장에서는 별짓을 다 해볼 수 있잖아요. 안 되면 뭐 껐다 키기도 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걸 다 하나 일일이 파악해내므로써 좀 더 포괄적인 오류를 파악해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알파 검사고요. 베타 검사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환경에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막 CD를 배포를 해요. 프로그램 CD를 막 학교에다 아니면 길거리에서 다 배포해가지고 에러가 나면, 오류가 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뭐 상품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막 찾아서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베타 검사라 해요. 그러니까 알파 검사는 제한된 환경이라고 한다면 베타 검사는 제한되지 않은 환경에서 검사하는 거고, 물론 둘 다 사용자가 검사하는 거죠. 쓰는 사람이. 그죠? 누구든 뭐야. 얘네 공통점은 일단 뭐야. 사용자. 사용자 실행입니다. 사용자 실행. 실무자가 실행한다는 거예요. 실무자. 절대 개발자가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알파 검사는 개발자가 뒤에서 지켜보는 환경에서 하는 거고, 베타 검사는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검사하는 거다. 자, 문제를 보죠. 검증 검사는 알파 검사. 자, 검증 시험을 하는데 있어 알파 테스트란 뭐냐? 그랬습니다. 사용자 장소에서 개발자가, 아니죠. 사용자 장소, 사용자 장소도 아니고요. 개발자 장소야. 즉, 사용자가 실행하죠. 실무자가 실행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두 번째, 사용자 장소에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개발자 장소에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발자 장소에서 개발자가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해본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개발자 장소에서 사용자가 시험을 하고 개발자는 뒤에서 그 결과를 지켜본다. 이게 정확한 알파 검사, 테스트에 대한 정의죠. 베타 검사는 사용자 환경에서, 제한되지 않은 환경에서 사용자가 실행한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108번 FTR입니다. FTR 정형 검토 기술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자나 사용자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검사를 하자. 뭐 사장도 있을 수 있고요. 개발 팀장도 있을 수 있고 사용자, 뭐 고객 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모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프리젠테이션하는 걸 가지고 통해서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큰 화면에다가 작성된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뿌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 내용을 좀 주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자기 의견이나 잘못된 걸 지적해내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를 좀 체계적으로 하자. 이것이 FTR. 정형 검토 기술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바로 그 검토 지침이죠. 예를 들어서 이 모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에러가 발생이 됐어요. 에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해결하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 오류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에서 어떤 회의를 하게 되면 준비가 없으면 쓸데없이 시간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오류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지, 오류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지 말자. 뭐 이런 형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말자. 이러한 형태의 검토 지침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죠. 문제를 보기 전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검토, 제품 검토의 집중성.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야? 오류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오류 해결이 아니고 검토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러지 말고 오류 해결이 아니에요. 검토에 집중하라. 지적만 해라, 지적만. 아, 이거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다 박수 치고 오케이 통과되는 거고, 잘못됐으면 아, 이거 오류 수정하세요. 이걸로 끝난단 말이지. 수정하라는 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지시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의제의 제한성입니다. 제한성. 당연한 얘기죠. 상식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의제를 갖다 제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있든 저든 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안건의 고선성. 어떤 안건이 결정이 되면 오늘은 이 파트만 봅시다. 그러면 그것만 해야지. 더 이상한 내용들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논쟁 반박의 제한성. 제한성이라고만 쓸게요. 무조건 반박하는 걸 놔둘 수, 물론 그런 반박을 통해서 더 효과적인 어떤 이,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제한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시간 낭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공개성. 공개성.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 공개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제한성. 인원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가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서성. 미리 사전에 우리가 검토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시켜서 확인해보자. 이런 게 이제 문서성에 해당되는 거죠. 문제를 살펴볼게요.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에 대한 정형기술 검토 지침의 사항이 옳지 않은 건 뭐냐. 논쟁과 반박의 제한성, 의제의 무제한성. 의제의 제한성을 둬야 된다는 거 얘기했죠. 중요한 거는 바로 오류를 수정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검토하는데, 검사, 오류를 찾는데, 오류를 찾는 데 집중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기본적인 상식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